이젠 집에 드나들지 마라. 이제 여기 오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부? 남도 아니고 집에 드나들지 말라니. 그래, 이제 우리 남이야. 그러니까 다시 보지 말자. 장난치지 마요. 그렇게 많이 마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래요, 형부? 나 이제 네 형부 아니야. 나 이제 너 보기 싫다. 너 볼 때마다 언니 생각나서 싫어. 이제 너희 언니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도 지쳤어. 다른 여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재혼도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앞길 네가 알아서 해. 형부. 너한테 성준이가 있잖아. 아니 성준이랑 결혼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나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럼 언니는? 언니도 잊은 거야? 이불에서 언니 냄새 없어진다고 빨지도 못하게 할 땐 언제고? 벌써 언니도 잊은 거야? 그래 잊었어. 기억도 안 나. 왜 이래 정말. 정말 왜 그러는 건데? 나도 살아야 하니까. 재밌게 살고 싶으니까. 가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형부가 맨날 그랬잖아. 이젠 아니야. 거기서 하필스. 거기서. 거기서라고. 방금 내가 한 말 다 취소야. 내가 뭐 형부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언니 없이도 사는데 형부가 무슨 대수야. 형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거기서 한 발자만 꼼짝하면 정말 남이야. 정말 남남할 거면 가고. 아니면 돌아서서 말해. 술김에 장난친 거라고. 올라! 이제 우리 남이야. 그러니까 반말하지 마. 네, 안 형사님. 무슨 용건입니까? 연옥이 다음 주부터 노원경찰서로 출근해. 우리 연도 끊었어.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죠. 난 집도 옮겨. 그것까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너 죽으라고 한 거 아니니까. 그러시겠죠. 이 일 절대로 연옥이 모르게 해. 연우이가 알아서 좋을 거 없죠. 난 너란 놈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렇게 오랫동안 연우이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너 나한테 벌써 죽었어. 알고 있습니다. 알면 어금니 물어. 어금니 물란 소리 안 들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 아직 한 대 더 남았어. 이유나 알고 맞읍시다. 나 이유 없이 때린 놈 아니야. 한 대는 네 싸가지 값이고 나머지 한 대는 미리 경고해 두는 거야. 옛날 일 가지고 연옥이 신경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님이 먼저 안 건드리시면 저도 그렇게 치사한 짓 안 합니다. 연욱이한테 가봐. 지금 혼자 있어. 날 잡자. 언제 할까? 다음 달에 할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 꽃필 때 할까? 이제 화 풀린 거야? 어. 갑자기 왜? 너 닮아가나 봐. 어디로 튈지 종 잡을 수가 없다. 아버님은 허락하셨어? 결혼하면 우리 애부터 낳자. 너 닮은 딸 나면 참 재밌을 거야. 두 여자한테 치여가지고 나 기도 못 피우고 사는 거 아니야? 어쨌든 내 결정 다른 데였으니까 싫다 그러면 나 사기죄로 콱 고소해버릴 거야. 왜 대답이 없어? 사기죄로 빵에 가기 싫어. 천하의 서현욱이 무서운 것도 다 있어? 근데 입은 왜 터졌어? 영광의 상처지. 설마 다른 여자랑 뽀뽀하다 터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그러기만 해봐.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난 너 질투할 때가 제일 이쁘더라. 아유, 내가 어떡하냐. 너 먹여 살리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네. 자기만 봐놔. 나도 벌어. 그럼 네가 나 지금 먹여 살려줘. 싫어. 난 집에서 놀고 먹는 남자 딱지색이야. 막노동이라도 해. 어떡하지, 막노동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아, 몸 좋잖아. 삽질이라도 시켜달라 그래야지. 그러지 뭐. 그 가모다 하다 보라